자, 홍은진님. 다비치 언니들은 서로 개그 코드가 맞아서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르 웃는 것 같아요. 까르르르르. 덕분에 저도 같이 웃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끔은 그 두 분이 막 얘기하 속닥속닥 하다가 막 까르르르 웃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속닥속닥. 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뭐가 둘은, 좋다고 저렇게 웃나?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저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아, 사실 네. 별 얘기 안 하는데 네. 네. 그냥 웃겨가지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개그 코드가 좀 잘 맞았나요 서로? 네. 처음에 한 며칠 언니가 저를 싫어할 때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개그를 몰랐죠. 네. 근데 이제 개그를 트고 나서 개그를 튼 다음부터는 거의 급속도로 뭐...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개그 트는 비결이죠. 아까 개그를 물어보자. 개그 코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이 오래가는 비결. 개그 코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개코. 그러면 두 분 중 내가 더 웃기다. 약간 분야가 달라요. 분야. 맡고 있는 자, 캐릭터와 분야가 뭘 분담하고 계신가요? 캐리 씨는. 저는 약간 그냥 일상생활 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일상생활. 한경이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몸 개그? 아, 몸 개그가 아니라. 근데 언니는 좀 되게. 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심도 특히 뭐 예를 들면 개인기 분야에서는 정말 저의 어떤 5억 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네. 개그라기보다 개그죠. 저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개그 능력이죠. 그럼요. 네.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데요. 그 웃겨요? 네? 그게 웃겨요? 웃기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방금 이 SBS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발한 개인기인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보고 연습이 싶어요. 연습이 안 됐어요. 아 연습 됐잖아요. 안 됐어. 에이, 연습 안 된 상태로 보는 게 더 웃길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홍진영 씨예요. 네. 홍진영 언니인데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부르는 홍진영 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기대되는데요. 아, 리버브 신상. 살짝만 깔아드릴까요? 잔나비 신상. 트랙은 항상 신상입니다. 리버브가 좀 들어가니까.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좋은데요? 잘하는데? 비슷하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괜찮죠? 아, 좀 더 길었으면 아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연습을 한 뒤에 아, 자신 있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게 강하시군요. 네. 네. 아, 근데 시끄러워. 여기다 되게 시끄럽다고 이런 개인기는 네. 이런 개인기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건가요? 개발이 진짜 맞아요. 네, 갑자기 하도 번뜩 떠올라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네.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부르는 잔나비 노래를 진짜 해야겠다. 너무 놀라서 너무 모창 잘하세요? 아, 전 최악이에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부럽잖아요. 그럼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성대모사 모창 방송에서 잘하는. 뭐 시키면은 그때그때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고. 뭐 모창 돼요 이러면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쫙 하고 막 그런 거 제 네. 꿈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